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말은 한국 웃음치료센터의 이요셉 소장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나만 나처럼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처럼 살 이유가 없다. 아마 다양성의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씩 사진첩을 들여다볼 때가 있죠. 추억을 회상하는 괜찮은 행복한 시간인데요. 학창시절 그 단체 사진에서 자기 얼굴을 찾아볼 때가 있죠. 자기가 찍어놓고도 자기 얼굴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학창시절 그 사진첩에서 제 얼굴을 아주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굴 크기에 비해서 귀 크기가 과도하게 큰 사람을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요, 아빠 찾아라 그러면 금방 찾아냅니다. 사실 저는 얼굴 크기에 비해서 귀 크기가 정말 상당히 큰 편인데요. 살면서 이거를 그렇게 인지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가 대면하고 귀가 참 크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크네 그렇게 느꼈던 거지, 뭐 살면서 이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인지하고 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 큰 귀는요, 저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주눅이 든다거나 이것 때문에 콤플렉스가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이 큰 귀는 저의 아주 독특함이 될 수가 있죠. 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좋은 특성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프리랜서이고 재택근무자인데요. 이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신축 빌라의 복층을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위층은 상담센터로 쓰고 있고 아래층은 주구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저는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경영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편이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로 갈수록 1인 기업, 개인이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는 리더십보다는 혼자 이러는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만 5년 넘게 이희범 목사님의 지구촌 가정훈련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가정, 부부, 자녀교육 등등 가정사역 전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가정사역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곳이었죠. 그래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자, 거기서 근무할 때 제 위치가 회사로 말하면 어떤 중간 관리자 정도였는데, 아래 직원이 저하고 일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제가 부려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랬다면 뭔가 저한테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아마 리더십의 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쪽보다는 혼자 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독립을 할 때도 혼자 운영하는 이런 단체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치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치료에서는 가계도를 통해서 3대에 걸친 가족의 어떤 이 관계 패턴을 탐사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원가족 속에서 맡았던 가족 역할은 잃어버린 아이, Lost Child, 다른 말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때 가족 역할이란 가족 체계 이론에서 역기능 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부모의 역기능 요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 제가 맡았던 그 잃어버린 아이, Lost Child란 역할은 집안에서 존재 유무가 표시되지 않는 자녀를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또 잘못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쓴다거나 불순종한다거나 거역한다거나 이런 있을 수가 없었고 언제나 예스맨이었죠.
또 아들 사형제 중에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울이 가까운 형들은 서로 교류가 많았고 저만 뚝 떨어진 터울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교류는 많지 않았던. 그래서 어릴 때도 외롭게 자랐고 혼자 자라다시피 자랐고 자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인사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께 데리고 갔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 지금까지 우리 속을 썩힌 일이 단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단체의 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고요. 어릴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나라면 그렇게 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그 종류대로의 원칙은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케스트라로 비유를 해보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오케스트라이고 우리 개인은 그 각각의 악기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양성이 오케스트라의 특징이 되는 건데 각각의 악기가 다른 악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뭐 상처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뭐 이런 등등 여러 종류의 악기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곡을 만들어갈 때그 감동이 아주 크게 들려옵니다. 저도 언젠가 그 LG 아트센터 2층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을 직접 이렇게 보고 듣고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 연주자가 있는데 어느 특정 연주자에게 시선을 딱 맞추면 조금 있으면 그 악기 소리가 귀에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마치 확대돼서 들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또 자기 연주 시간에 맞추어서 악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지휘자의 어떤 그런 제스처나 또 독주자의 모습들을 보면 전혀 지루할 틈이 없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오케스트라 중에 자, 각 악기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아주 특별한, 특별히 제작된 악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천상 회의를 소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 회의를 소집하셨고, 그만큼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천상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지상 세계에는 인간에게 위임권을 주셨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위치에까지 서 있었던 귀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만 나처럼 살수 있다.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나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매력이나 재능은 무엇인가? 내가 악단을 만든다면 누구누구를 영입하고 싶은가?